김재중 아저씨를 예 여신으로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거 최근에 라스에 나와가지고 푼 썰인데 웃기더라고. 출연 정지 걸렸다가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아준수 뭐 김재중 미키우천은 왜안 나오는 거야? JYJ가 그거 미키우천까지 아니야? 제이와이제이 미키우천 아니 동방신기가 미키우천 제주 시아준수 영웅재중 준수 유천 이렇게 JYJ 미키우천 왜안 나? 보약 이슈가 있구나.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보약 이슈가 있었구나. 아무튼 지금 동방신기는 2명밖에 없어요. 아 지금 동방신기 2명이야? JYJ. 최강창민이 끝입니다. 또 둘이 사이 안 좋지 않나? JYJ랑 동방신기랑. 여기도 좀 문제가 있다. 윤호윤호도 얼마 전에 뭐 사건 있었지. 최강창민은 딱히 없지. 그렇구만. 아무튼 이 지금 JX로 불리네요. 김재중이 라스 나와서 푼 썰이에요. 태국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김재중을 여신으로 모시는 곳이 있다고.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중고 휴대폰을 중고로 사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워지지 않고 흐릿하게 남은 그 김재중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황금어장에 2006년도에 출연했을 때 노랗게 긴 머리를 한 장면이 있는데 이 휴대전화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 있었대. 근데 이게 이 사진이 뭔가 어떤 상징성이 부여되면서 천재지변부터 농사까지 만사형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영험한 여신재중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이 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목걸이로 막 만들기도 하고, 김재중을 모시는 모습이 태국 방송에도 나왔었다고. 근데 이게,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별 상관없다고. 우리에겐 여전히 좋은 여신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의 방송 화면에 찍힌 사진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 팩트를 줘도 알바노야. 그냥 우리한테 좋으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 마을에 방문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는데, 안될것 같다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확고한 굳은 신념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실베게일인데 댓글 한번 볼까요? 씨발 거지 같은 새끼들. 예, 넘어가 넘어가. 다음 길거리 싸움을 리뷰하는 김동현. 넘어가 이것도 별로. 요거 조금 열받는 소식인데, 자식들 먼저 내보내고 식당서 4만 원어치 먹튀한 부모. 이게 이 집이 꼬치집이에요. 닭꼬치집. 예, 꼬치 보이죠? 부모가, 그러니까 한 가족, 4인 가족이 애둘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4만 원어치 먹고 그러고 튄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래 벌써. 같은 사람들이. 예. 수원이래, 수원. 수원의 한 닭꼬치 전문점에서, 두 번째라고. 첫 번째 먹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대. 근데 이번에는 또 의도적으로 먹튀한 게 너무 화가 나더라. 그래서 신고를 했다. 실수였다면 나중에 와서 결제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 속상하다.
사건 반장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좀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소통 창구 같은 느낌이야. 대나무 숲 같이 제보해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건 반장의 순기능 같기도 하고. 자식들은 먼저 내보내고 4만 원이 없어서 먹튀를 하냐. 자식들 앞에서 도망치기 쪽팔리냐. 좋은 거 가르친다. 아 지금 CCTV 가게 내부 CCTV 영상 보니까 야 애들아 먼저 나가 있어. 엄마 아빠 곧 나갈게. 이래 놓고 둘이서 이제 후다닥 나가는 거구나. 이런 개 거지 같은 새끼들이 어딨어요. 어? 자식이 알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아빠 우리 거지야? 엄마 우리 거지야? 참 애들은 싸질러 놓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거지 새끼들이 애는 셋이나 쳐놨네. 뭔가 착각이 있었겠지. 뭔 씨발 애들끼리 데려가서 애들까지 데려가서 CCTV 있는 거 아는데 계산 안 하고 나갈까? 계산한 줄 착각한다고? 누가 계산을 해주는데? 아니 이렇게 계산할 때는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계산 진짜 골 때리네. 뭐 조상신이 계산해 주냐? 어? 하이패스요? 나갈 때 계산되고 나가? 젖가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두 번째라잖아. 응. 애들이 먼저 계산하고 나간 줄 알았나 봐. 아빠 내가 계산했어. 어 그래? 어제 뭘로 계산했어? 아 했어 가자. 졸라 웃기네. 자 다음 수빈 누나 이상형 공개.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왜 수빈 누나 지금 이상형 노빠코 탁재현에 나온 수빈 누나 무슨 수빈이야? 뭐 수빈 누나? 누구야? 롤 아나운서 윤수빈. 어 이쁘다. 어 이 사람의 이상형 내 바람도 안 피고 내향이네. 친구 없고 게임 좀 알고 착하고 바람 안 피고 인기 없고 내향이네. 친구 없고 게임을 잘 아는 사람. 아 유익했으면 개추. 그렇다면은 이 윤수빈이 제일 닮고 싶은 예쁜 미모 1위로 뽑은 김민주 근황. 본인하고 셋 중에 누가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순위를 매겨주세요. 여긴 진짜 수지네. 수지랑 김민주랑 전 지금 3등이죠. 이분들이 더 이쁘죠. 그럼 누가 1등이에요 둘 중에? 이렇게 사진만 보고는 못 고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얼굴로 바꿔준다. 아 그래요? 그럼 전 바로 김민주요. 뭐야? 아 김민주 바이럴이네. 이쁘긴 해. 예쁘다 미모 고트.
다음 볼게요. 시급 1만원에 남매 하원 도우미구예요. 이건 좀 많이 민망하더라. 아니 자식을 만원에 맡기는 거야. 아이들의 식단을 맡아주세요. 현대판 노예 아니냐.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구인 공고인데요. 시급 1만원에 남매 하원 도우미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원 도우미라는 거는 이 집 앞에 와갖고 띵동 남매 그 하원 왔어요 그러면은 자 애들아 가 여기 이모 따라가 수고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가까운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저 데려다 주는 아니면 차가 오는 곳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업무야. 뭐 크게 만 원이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골 때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8살 남자아이 4살 여자아이 가정입니다. 저녁밥 먹이고 놀아줘야 됩니다. 첫째가 야채 잘 안 먹으니까요. 야채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리를 잘해주실 분. 요리까지 해줘야 돼. 시급 만 원에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애들 와, 이제 애들 올 때 데리고 와갖고 집에서 밥까지 먹여야 돼. 밥까지. 그리고 밥 먹이면서 야채까지 골고루 먹여줘야 돼. 편식을 하니까. 그리고 그 요리는 누가 하냐? 자기가 해야 돼. 집에 식재료 넣어놓으면은 그거 갖다 꺼내갖고 앞치마해가지고 막 자기 애 키우는 것 마냥 이렇게 막 요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센스도 있어야 돼. 애들 뭐 카레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식재료들 이렇게 넣어놓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즉석으로 냉장고를 부탁해 마냥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애들 김치볶음밥을 좀 해줘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메뉴 창작해서 그렇게 흑백요리사까지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든지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료까지 뭐 구해주다 줄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재료 털기 잘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차량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차도 있어야 돼. 휴일도 가능하시다면 협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주작이 아니야. 이거 뭐 욕먹이려는 주작이 아니라 진짜 날 것 그대로 올린 거야.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길잖아요.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하루 3시간. 간혹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경우 추가 비용까지 드린다. 면접 보러 오실 때 요리 테스트까지 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꼭 시행토로 갈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난이도에 시급 만원 주면은 그 베트남에서 온 아줌마들도 아 씨발 족같네요 하고 바로 간두고 나가죠. 예, 조선족 아줌마들도 니나 해라 이 미친년아 야 이 개보대년아 니가 해라 이 얼류쥐 같은 새끼야 바로 그 말 나옵니다. 이거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이트에 아이들의 식단을 맡아주세요. 글 삭제됐을라나요? 현대판 노예냐면 노동강도에 비해 시급이 너무 낮다고. 3살 실전 압축 저번에 처음
아니 실압근도 아니고 아니 이거에 터졌어 이거에. 아니 뭐야.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뭔가 신조어 같아갖고 웃기네. 어 그니까 뭐 미개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그 중국 사람 낮잡아 부르는 그걸 쓰잖아. 근데 이거는 실전 압축 어 그렇게 해버리니까 실압장이라 그러니까 실압장이란 말이 너무 웃기네. 자, 다음. 존 박이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대요. 외국인이랑 한국인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실험을 한 거지. 자, 사진이 잘 나오려면은 발끝이랑 사진 끝을 맞춰주고 프레임 끝에 그리고 얼굴을 사진 가운데 넣어주세요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을 해봅니다. Can you take a picture for me? 저한테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분이 찍어주셨는데, 예. 자, 두 번째 도전. 이상하죠? 예. 마지막 도전. 우연히 마주친 한국인. 자, 한국인 어떻게 찍어주느냐? 일단 무릎을 굽힙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은? 와. 야, 이 셀카의 민족이긴 해, 진짜. 오, 너무 잘 나왔다. 기존 사진보다. 여행가서 사진 안 망치는 방법은 한국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맞아, 맞아. 얘가 누군데? 전자파. 얘가 누군데 전자 바이올린 키는 개야? 유진빵이죠. 아 저런 글이 웃기긴 하네. 괜히 잘 찍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든다고. 맞아.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진짜 되게 진심으로 잘 찍어줘 한국인들이. 자 다음. 어 이건 좀 제목이 너무 자극스러운데. 어 제목 같은 거는 조금 약간 여성 혐오성의 어떤 그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걸러서 가도록 하고요. 어 이걸 이렇게 좀 바꾸자. 30대 남녀의 노산에 대해 30대 남녀의 노산에 대해 점점점으로 바꿔. 어 야 제목 왜 이렇게 작냐 너? 너무 길어가지고 저 작게 놨어요. 자 볼게요. 이거 나는 솔로인데요. 이번에 이게 방영되고 나서 약간 좀 그 논란거리가 좀 됐습니다. 여기 오늘 자료의 그 핵심입니다. 30대 남녀의 노산에 대한 현실적인 대화가 시작된다. 여자는 89년생 36살이고요. 남자는 88년생 37살입니다. 네. 한 살 차이.
남자가 물어봅니다. 현실적인 거 좀 물어봐도 될까? 나는 사실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난 나이가 단점이라고 생각해. 여자가 비슷한 연령대인 여의 MC들 표정 썩음 이런 거는 좀 약간 악의적인 어떤 그런 그 게시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웃고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 최근에 소개팅 해준다고 전화가 왔었거든.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건 사진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 난 그러니까 얼굴과 나이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36살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안 받아요 하고 바로 끊어버렸어. 소개녀 나이가 36살이라고 하자 칼 차단했다는 남자 출연자. 이때 표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숙의 나이는 36이었다. 이유가 뭐야? 응? 아니 나이를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도 되나? 아 그냥 뭐 다 아는 뭐 그런 거 아닐까? 다 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머리에 또 다른 게 들어와 있잖아. 생각하는 게 노산에 대해서 애들로 표현하는 남자. 일단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점, 그리고 아기도 좀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는 이제 즉 노산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의 아내를 고려하는 거다 보니까 따지는 거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나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주위에서 보는 것도 좀 있고 계속 딜 박는 남자 출연자, 목이 타는지 벌컥벌컥 들이키는 커피. 어쨌든 데이트 후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어떤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나이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좀 애기 문제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생물학적인 이야기죠. 그게 저한테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풀었었거든요. 근데 사라지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자, 이로 인해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이 곱창 났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면전에 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정숙님 엄청 불쾌했을 텐데 예의 지킨 거 대단해요. 사람 기분 자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있어. 두 여자 모두 처음에 정수한테 끌렸는데 마지막이 될수록 정수가 좋은 남편감이 아니란 걸 스스로 깨닫는 게 흥미롭네. 진짜 무례하다. 나이 많아서 애 모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렇게 면전에 하다니. 여자분 표정관리 대박이다.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 바꿀 수 없는 걸 뭐 어떡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애 낳아준대? 일주일 만에 낳는 솔로 사계 낳아가지고 서로 떠보는 단계인데 나이 많으면 애를 못 낳아? 부부 사이에도 저런 말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닌데 36이면은 뭐 충분하지 않나? 아니 40대에도 애들 낳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이 남자분은 뭐 이렇게 일찌감치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36이 심노산이야? 아니 그러면 막 막 44세 애 낳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분들은 특별한 건가?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32에 낳았거든?
아, 초반과 중반이 완전 달라? 야, 근데 대놓고 저런 얘기 하는 건좀 아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결혼할 여자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거나, 뭐,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리모? 그렇게 해서 낳아도 되지 않아? 대리모를 고용하는 거지. 아, 불법이야? 아, 그래? 아니, 관계를 맺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애기 집만 대여를 해주고, 내 정자를 거기다가 이렇게 한 방울 넣는 거야. 대리모라는 게, 뭐, 육체적으로 바람을 피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불법이구나. 아우, 난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넘어갑시다. 아, 그렇구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힐 수가 있겠다. 아, 근데 노력을 해봐야지. 그래도 임신은 해보려고. 여성분 이쁘게 생겼구만. 입양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지. 자,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소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특이점은 온다. 오토메일. 자, 이게 의수잖아요? 의수. 의수, 의족. 뭐, 디자인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와서, 뭐, 크게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이 의수, 의족을 찬 분들에 대한 위화감이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더 진보한 의수 기능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놀라우실 텐데요. 자, 이렇게 탈부착이 됩니다. 탈부착이 되고, 그리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 표현이 됩니다. 엄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지는 구부리기 기능이 없네. 왜 엄지 중간에 이게 안 될까? 이게 그닥 쓸모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관절과 굉장히 미세하고 세세한 이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에서 있어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많이 좋아졌죠. 요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하나를 떼서 입에 넣는 머리 빗기도 가능합니다. 이게 팔이 잘린 의수를 달고 계신 분들의 불편함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런 것들이 다.
팔굽혀펴기도 가능하다. 근데 가격이 관건이겠지. 윈터솔저 개 섞어라. 억대까지는 아닐 것 같고.